이번에 가지고 온 차량은 도요타 지하 수프라 3.0입니다. 이놈은 우동식. 우리 동네 자동차. 일본 자동차 브랜드 도요타의 2인승 스포츠카입니다. 도요타 그룹은 일본 국내 시가총액 1위뿐 아니라 전 세계 자동차 판매 점유율 1위이며 세계 9위의 기업입니다. 스고이. 대중차 브랜드에서 분리되어 프리미엄 브랜드로 가장 성공한 렉서스와 자동변속기 분야를 양분하고 있는 GF의 경쟁사 아이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회사라 자세한 내용을 전혀 몰랐는데 정말 대단한 회사입니다. 1세대는 기존 생산 중이던 스포츠 쿠페 셀리카 플랫폼에 약간의 고급화와 엔진을 키워 수출형은 셀리카 수프라, 내수형은 셀리카 XX로 78년 첫 선을 보이게 됩니다. 81년 2세대를 선보였으며 셀리카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차종이 된 3세대는 셀리카 XX라는 이름을 완전히 버리고 86년 출시하게 됩니다. 분노의 질주 1편에서 이미 고인이 된 폴워커의 MR로도 유명한 수프라 4세대는 93년 선보이게 됩니다. 사적으로 06년에 이 차가 경매가 6억에 팔렸다고 하네요. 이것도 스고이. 280마력의 순정 엔진이 무려 1000마력 이상까지 튜닝이 되는 강력한 내구성으로 비브리아줌 엔진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배기가스 규제 등 어른들의 사정으로 02년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무려 17년 후 BMW와 공동 개발하여 BMW는 지포, 도요타는 수프라로 19년 부활하게 됩니다. 이 5세대 수프라의 GR 배지는 가주 레이싱의 이니셜로 도요타 모터스포츠 팀의 이름이자 BMW의 M 같은 고성능 디비전이기도 합니다. 이전 4세대 디자인의 헤리티지를 잊지 않았다는 점, 비브라늄 6기통의 새로운 엔진을 개발하지 않고 BMW 엔진을 얹었다는 점 등으로 출시한 매니아들에게 딱 죽기 직전까지 까였습니다. 이런 류의 차종들은 당연히 옹졸한 트렁크를 갖고 있습니다. 아, 트렁크를 열려면 차키 혹은 실내에서 열어야만 합니다. 트렁크 일체형 스포일러입니다. 이전 세대같이 차체가 크지 않아 대형 리어윙이 거추장스러웠나 봅니다. 그래도 날개가 쫙 펴주던 파나메라 GTS 정도는 아니더라도 F타입 정도의 가변 스포일러면 더 멋지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뭐 이건 제 취향이지만요. 촛불 맞아 푹 파인 듯한 이걸 더블 버블 루프라고 합니다. 공기 역학적으로 좋다는데 그보다 헤드룸 공간이 좋아지는 실용적인 부분이 더 와닿습니다. 빵빵한 엉덩이, 대구경 머플러, 그리고 화끈한 리어웬더는 나 스포츠카야! 라 외치는 듯 보입니다. 언뜻 보면 옆모습에서 닷지 바이퍼가 에어덕트가 곳곳에 있는데 모두 가짜. 다 가짜. BMW G4 M40i와 동일한 엔진,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하기에 거의 동일한 제원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장도 동일합니다. 껍데기만 바꾼 건가 싶었는데 여러 리뷰들을 보면 두 차의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다고 합니다. 사실 G4를 꼼꼼히 타본 적이 없어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수프라는 GT 상황의 편안함보단 순수 스포츠카를 지향하는 듯합니다. 노멀 모드조차 매우 단단한 서스펜션과 무척 예민한 스티어링 성능을 보여줍니다. BMW가 제공한 차체를 도요타가 멋지게 잘 다듬었습니다.
이런 류의 차를 선호하는 홍피디야 당연히 칭찬 일색입니다. 단 두 가지만 빼고요. 하나는 요 도요타 엠블럼과 다른 하나는 매우 좁은 시야랍니다. 전면 유리가 작기도 작은데 앞쪽 루프가 많이 내려와 실제로 좀 답답하긴 합니다. 게다가 창문 크기는 진짜 무슨 쪽창문 같은 느낌입니다. 휠을 긁지 않으려면 주차권 같은 걸 받을 때 꼭 하차하시길 바랍니다. 좋게 말하면 안정감을 준다지만 개방감은 거의 0점에 가깝습니다. 순수 스포츠카를 지향한다는 게 이런 느낌인 거겠죠. 2인승 스포츠카스런 그 정도의 실내 공간입니다. 딱 보면 척이죠? 인테리어는 그냥 BMW의 그것입니다. 외부 디자인처럼 도요타가 다듬고 모고 없이 더도 덜도 아닌 딱 BMW. 스포츠카라 불리기에 충분한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또 반대로 스포츠카에 어울리지 않는 꽤 괜찮은 편의 및 안전장치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계급장 떼고 맞짱 뜬다면 포르쉐 카이맨이나 제규어 F타입에 전혀 밀리지 않는 훌륭한 능력치를 갖고 있습니다. 넘어설지도... 심지어 가격은 그 절반입니다. 뭐 물론 브랜드 가치라는 게 있긴 하지만요. 싶어? 가성비 최강의 희귀 스포츠카. 우리 동네 자동차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